공부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경제편에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계산이 취약하면 계산 문제 한두 개는 버린다 손치더라도 탄력성 기본 개념을 물어봤을 때 맞출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는 정리는 이렇게 맞춰서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이론이 나왔는데 이론마저 틀리면은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간평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게. 그리고 거의 뭐잘안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네? 시간이 쭉 갔을 때 보면은. 이게 학원에 보면요. 그에 동차 합격하신 분들은 연초부터 많이 물어봐요. 연초부터. 그러니까 연초부터 많이 물어봐서 빨리 1차를 궤도에 올려놓고 여름때 무렵서부터는 2차에 올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차 합격을 하면서 가는 게 구도인데 올해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이 중개사 시험 제도도 그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고요. 얘들도 상대평가로 바뀌면 그죠? 주택관리사의 이쪽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뀌는 걸로 결정이 나 있는데 여기라고 영향을 안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전에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 범주 안에서 언급이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임대주택 정책은 거의 매년 나와요. 탄력성도 매년 나오고 부동산 특성도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 자료 정리한 거 보게 되면 테마식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40개 달아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범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언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는 내용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도 60점을 넘기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게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소용이 없고요. 용어가.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난이도 탁탁 맞춰가지고. 그쵸? 여러분들이 그 입맛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 노력은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죠? 표정 관리만 하지 말고. 표정 관리야. 다할수 있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여기가 연기 학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나중에 종강할 때 다음 주에 종강이잖아요. 다음 주가 다음 주 종강인 거예요. 이거 종강을 어떻게 해요? 이걸로 자 16번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를 설명한 것이다. 예,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거기 보시면요. 1번에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분산 투자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포트폴리오죠. 예. 근데 이 포트폴리오 쪽을 가시게 되면 얘는 시험상에서 잘 쓰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포트폴리오의 총위험 아시죠? 그죠?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뭐하고요? 예,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줄이고자 하는 위험은 얘를 줄이고자 함인 거예요. 그죠? 얘가 줄어들면 얘도 줄어들어요. 그죠? 근데 뭐는 줄어들지 않아요. 예. 근데 요즘은 출제 패턴이 뭐냐면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제목을 달고 얘네를 출제하지 않고요. 그냥 제목을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을 물어볼 때 얘네들이 들어와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포트폴리오를 물어보면은 얘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죠. 네, 그때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위험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 가깝다는 얘기는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가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진다라는 거.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있죠? 예, 최적 포트폴리오는 뭐하고 뭐의 접점에서 이루어져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응? 최적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여기 2천여하고 여기 성이 뭐라 그러지 그때? 2천여하고 5천여는
김총각이 있어서 다행인 거야. 여기서 방패를 해주니까. 없으면 글로 가서 물어볼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모든 걸 막아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얼마나 다행인 거야. 뭘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 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물어보면 이게 쫙 나와줘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 얼마나 보기 좋아. 깔끔하잖아 그냥. 그렇잖아. 그런 의미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뭐하고 뭐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 누구나 다 알고는 있는 거야. 알고 있는데 대답이 되게 알고 있는 거잖아. 참.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효율적 전선이라는 건 뭐 얘기예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그래요. 그죠? 네? 네. 효율적 전선의 의미가 뭐예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네? 아,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뭐예요? 평균분산 지배원리. 어? 이제 여기서 대답이 없으면 이리 넘어가는 거 이제. 또 이리 넘어가면 또 나중에 또 인터넷에서 또 뜰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그러면 그때 그 김총각 말고 거기 있던 두 명의 처녀는 어떻게 됐나요? 또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또 여학생들인데 보호해 줘야지 또 나중에 또 시집 갈 때 또 장애인으로 작용. 그때 그 학원에 그 처녀가 여기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이제. 어? 김총각은 워낙 많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안고 가야 되고 괜찮은. 나머지 분들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자, 평균분산 지배원리라는 것은 두 개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크네? 기대 수익률이 크네 있죠. 그거를 선택해서 연결하는 게 효율적 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표준 편차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자산이 있을 때 B하고 C가 있어요. 그죠? 그럼 B하고 C 중에 우리는 B를 선택하죠.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크네? 수익이 크네. 그래서 이 선이 연결이 되는 이렇게 이 점이 연결하는 선이 효율적 전선이라고요. 이게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이 있죠. 이 접점에서 뭐가?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16번에서 틀린 거는 4번이에요. 부동산 투자는 항상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놨죠. 아, 이게 저기 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 실물 자산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인플레이는 방어적인 수단이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는 부동산도 방어적인 효과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IMF 우리가 겪을 때 있죠. 예, 그때 그 인플레이라는 게 이게 살인적이었다고요. 그때는 부동산이고 뭐고 간에 다 폭삭 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인플레이는 방어적인 수단이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는 부동산도 방어적인 역할은 못 해줘요. 그래서 4번이 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4번과 같이 답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그죠? 뭐 그런 정도예요.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죠. 또는 감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임대료라든가 또는 영업경비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변수들이 변하면 투자 수익이 변하겠죠. 그러면 요 투자 수익이 뭐 얘기하겠어요? 투자 수익이라는 게. 응? 투자 수익.
순연가 또는 내부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 이렇게 나오다가 한 번은 순연가 또는 내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라고 쓸 수도 있고 순연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1번 지문에 보면요.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한 구성 요소가 변화했을 때 투자에 대한 순연가나 내부 수익률 등의 투자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번에 나온 것처럼요. 민감도가 작은 투자일수록 순연가나 내부 수익률의 변동폭이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은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용어 정도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 기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어? 위험을 관리하는 거. 어? 위험을 관리하는 거. 어? 어? 어떻게? 이게 작년에도 문제상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있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 그 다음에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서는 뭐 있어요? 어? 뭐? 보수적인 거? 근데 보수적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보수적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수익은 작게 비용은 크게 잡음으로써 산출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하는 거. 어? 그 다음에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이건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제목이 나오면 쭉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제목이 나왔을 때. 자, 그래서 투자에 관한 용어 정도는 반드시 구별이 되셔야 된다는 거고요. 18번에 가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이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 있죠. 예, 그냥 부동산 시장의 특성 등에 대해서만 물어보지 않고 이것도 묶어서 물어봐요.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도 들어오고요. 금융시장에 대한 것도 들어올 수 있고 또는 경제 논리의 수요와 공급 관계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2번이 일단 틀린 거죠. 시장이 고도로 국지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있죠. 그건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겠죠. 그죠? 시장이 국지화되고요. 이 안에서 여러 개의 하위 시장 또는 무슨 시장, 예, 부분 시장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같은 A동 안에서도요.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단독주택이 있을 때, 그죠? 아파트 안에서도 같은 A동이더라도 1층이냐 아니면 10층이냐에 따라서 시세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수요 공급 관계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죠. 예,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 관계 얘기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어디까지만 나타나요?
예, 중강성까지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 아,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인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중강성이에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이게 맞는 거예요. 얘가 중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미래 정보를 매개로 하면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을. 그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똑같다고요. 자, 우리가 왜 효율적 시장 이론을 배우냐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어떤 소문이나 루머에 의해서도 부동산 가격은 요동을 친다고요. 그죠?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 정보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래 정보를 이용하면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초과 이윤을. 근데 얘가 만약에 강성이라고 나오면 틀리죠. 강성에서는 어느 누구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무슨 이윤? 초과 이윤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강성이라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게 묶여서 나올 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 안에 보면요, 여기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학생분들이. 예, 그죠? 미래 가치 구하는 것 있죠?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가장 기초적으로 물어볼 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현재 가치 구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기도 해요. 자, 여기서도 싫더라도요, 기본적인 거는 해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얘네 그 이론적으로 나오는 개념하고요, 실전에서 그걸 풀어서 준 내용을 같이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같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역수는 이렇게 역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이 있죠. 영업현금 흐름만 가게 되면 이렇게 나가죠. 여기서 보면은 이 부 있죠. 예. 요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때 뭐로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액. 응? 부채 서비스액. 얘 구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저당상속.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매각 현금 흐름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매도 가격에다가 매도 경비를 빼면은 순매도액이 나오고요. 전, 후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미상환 저당잔금 빼죠. 얘 구할 때 뭐 써요? 미상환 저당잔금 구할 때. 응? 얘 쓴다고요, 얘. 연금의 현가계수. 남아있는 잔금 구할 때. 응? 왜냐하면 지문으로 이걸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구하죠. 그럼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구하죠. 여기서 잔금 비율 구할 때 뭐 쓰는 거예요? 잔금 비율 구할 때 얘 쓰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응? 그러면 상환 비율 구할 때 응? 얘 역수가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저당상수 쓰는 거예요. 저당상수. 그 다음에 여기서 주택연금 구할 때 뭐 써요? 얘 써요. 얘 그거 계산할 때 주택연금 계산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에? 그리고 또 시험에서는 자, 우리가 원리금 구하는 거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구하는 거 저당성수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김 총각이 5년 후에 한 결혼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요. 근데 주택 구입 자금 5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얼마씩 적금을 들어야 될까? 그 매기간 적립해야 되는 적금액 계산할 때는 뭐를 써야 돼요? 그러면 감채인계수를 써야 돼요.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불입해야 될 액수 있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그래서 1번에는 주택 구입을 위해 원리금 균등 분할 사업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차입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는 감채인계수가 아니라 뭐를 저당 상수를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3번에 보면요. 정년 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퇴직금을요.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받게 될 금액을 산정할 때는 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에? 그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는 저기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 땄던 친구가 이번에 뭐 결혼한다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금을 뭐 최대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연금을 받을 때요. 사망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받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걔네가 연금 점수가 넘쳐나면은 그러면 그걸 일시불로 받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에 자신이 있으면은 분할해서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시불로 받는 거예요. 그때 일시불의 현가 계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있죠. 그걸 내가 10년 후에 구입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10년 동안 얼마 구입해야 돼요? 얼마? 1억 원을 적립을 만들어야겠죠. 그때 쓸 때는 감채인계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가 뭐예요? 저당상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수하고 어디에 적용하느냐라는 정도만이라도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에? 뭐 계산이나 이런 걸 빼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면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할 때는 가유순 전후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어디부터 준 거예요? 여기부터 준 거예요. 실전에서도 여기서부터 기준해서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세후를 구하라고. 여기 보면은 순운영소득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구해야겠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건 뭐 얘기예요?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나가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간 융자 원리금이 6천이죠. 그러니까 6천을 빼야 되는 거예요. 6천을 빼면은 세전이 얼마 나오겠어요? 역시 6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빼야 돼요?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죠. 영업소득세 계산하려고 하면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 소득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다가 뭐를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영업소득세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도 줬잖아요.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 거기 보면은 이자 나와 있죠. 이자가 5천이고 감가상각이 2,500이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1억 2천에서 7,500 빼면은 남는 게 얼마겠어요? 4,500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세율은 30% 줬을 거고 4,500에 30% 얼마겠어요? 1,500 정도 나오겠죠? 아, 1,350 나오겠군요. 1,350. 그러면 6,000에서 얼마 빼면요? 예. 그러면 뭐 4,65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실전에서도 이런 배율로 출제를 했어요. 이런 배율로.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보고 순운용소득서부터. 그런데 이거를 하나 풀었다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다 정리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네. 여러분은 이 계산에 또 집착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하나 풀면은 그냥 다 가진 것처럼, 그죠? 이론 다 틀려도 이거 하나 맞는 걸로 그냥 만족을 하거나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신에 21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맞춰줘야 되죠. 화폐 시간 가치를 일단 고려하는 방법을 우리가 순수 내현이라고 그랬죠. 답은 5번의 순소득 승수법이죠. 네. 일단 승수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림셈법 있죠. 이 안에 가게 되면 승수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수익률법이 있잖아요. 이 승수라는 게 회수기간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이나 이런 애들은 얘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승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가끔씩 지문으로 써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을 우리가 글자 따서 순수 내현이라고 정리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정도는 거기 1, 2, 3, 4번이 그거잖아요. 순수 내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면요. 개발권 양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개발권 양도제는요. 우리가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거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유별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토지 이용에 있었을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하죠. 근데 이제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다 보면은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도입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거기까지는 시험에 인용을 한 거죠. 개발권 양도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정부의 뭐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죠. 예, 최소화하고 어디를 통해서? 예, 시장 기구를 통해서 이 형평성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원래는 이게 그 문화재라든가 이걸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경주 아시죠? 예, 경주는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의 하나다. 근데 이게 문장은 조금 완전하진 않아요. 일단은 정부는 뭐는 발급을 해줘요. 개발권은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발급을 해주는데 취지는 재정 부담을 안고 그걸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발권만 발급을 해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조정을 하라 이런 식이라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여기도 내용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죠? 이걸 만약에 문제로 내보면, 저기를 조금 벗어나게 되면, 그래도 요즘은 뭐 1분 안에 풀게끔 유도하니까, 뭐 그 이상 뭐 어렵게는 구성이 안 되겠죠. 자, 23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3,600만 원을 연이자율 5%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일 때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얼마냐.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제일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원금을. 원금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하죠. 그렇죠? 그러면 융자금이 얼마냐면은 3,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출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근데 매월 상환 조건이니까 120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그럼 3,600을 120으로 나누면은 30만 원 나온다고요. 그 원금은 구했고요. 이자는 어떻게 구해요? 융자 잔액에다가 뭐를 곱해서 예, 이자율을 곱해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죠. 3,600에 대한 이자율이 연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5%예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180 나와요. 근데 이 180은 연간 180이라는 얘기고 월로 바꾸려고 그러면 180을 얼마로? 12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월 15만 원 나오죠. 그러면 원금 30만 원과 이자 15만 원 합하게 되면 45만 원 나오겠죠. 근데 이거 굳이 왜 이렇게 나눴냐면 통상 이자를 줄 때요. 여기 보면은 이게 5%로 돼 있잖아요. 통상 여러분들에게는 6% 준다고요. 6%면은 나누기 12 하면은 이게 0.005로 바로 때리면은 바로 금액이 나오는데 5% 기준에서 12로 이거 바꿔서 하게 되면은 0. 이게 딱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수치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자율이나 기간이나 이거를 다 해줄 때는 다 맞춰서 배열하는 거예요. 맞춰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게 저희들이 주는 모의고사도요. 40문제를 출제하라고 그러고 출제 기간을 한 달을 주면은 신경 쓰죠. 그죠? 예, 신경을 쓰고 긍정형, 부정형, 그 다음에 그 안에 지문 배열까지 다 계산해서 배열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 다음 주까지 모의고사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막 또 맞춰갖고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들이 가끔 오류도 발생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지문을 구성하고 거기다 맞느냐 틀리냐를 맞출 때도 있고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씩 푸실 때 내용상에서 별게 없으면 관계없는데 지문에서 좀 필요한 애들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24번에 나오는 주택 저당 대출 방식 있죠. 예, 걔는 출제 빈도가 높은 애예요. 걔들은 잘 언제든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근데 항상 보편적으로 물어보는 게요. 이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 있죠.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을 보게 되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점증.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얘기할 때 얘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체감한다고 그랬고 얘는 균등하고 얘는 체증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안에서 원금 상환분은 시간이 가면서 증가하고요. 이자는 시간이 가면서 뭐 한다?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체감하는 거는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이자가 감소한다고요. 이자가 감소하니까 원리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게 얘네 둘의 공통점은 이자는 둘 다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걸로 놓고 우리가 이제 대입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요.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얘기하죠. 원금 회수가 제일 빨리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의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에 이자 지급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라고 해놨죠. 그거 우리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기억하죠 이거. 이렇게 간다고. 그죠?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에서의 원리금에 대한 크기나 추이를 나타낸 거고, 얘는 이자가 만기 때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2004년도에 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이 되고요. 보금자리론이 도입되기 전에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거는 저거밖에 없었어요. 3년 만기 상환저당밖에. 그 당시에 장기 대출이라고는 10년짜리,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주택기금이죠. 예, 그거 정도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대출받기 힘든 거예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그때 당시에는 뭐 3천만 원 이하 뭐 이런 사람만 융자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중개사들이 3년 만기 상환 저당을 장기 대출이라고 그걸 속여서 속여줬다고요. 왜? 기간 연장이 되거든요. 두 번에 거쳐서. 근데 그거를 중개사들이 연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연장해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게 문제가 아니었던 게, 그때는 대부 비율이 90%까지 주던 때도 있었어요. IMF 터진 직후인 2001년도에는 융자 비율이 90%까지. 그러니까 1억짜리 사면 9천만 원까지 융자 줬어요. 저거를. 근데 집값이 어떻게 돼요? 계속 뛴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빚내서라도 집 산 사람들은 돈 번 거예요. 투자가 잘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 하겠어요? 단기간에 돈 벌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부동산밖에 없다. 오로지 그거밖에.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이 투기 과열지구나 이렇게 지정돼서는 대출이 규제가 묶여 있어서 융자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엊그저께 언론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강남 쪽에서 한 30억짜리 물건 살 때 자기 돈 갖고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출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현금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이 문장이 많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김총각 표정이 내 얘기하는 것 같네. 뭐 이런 표정이네. 그래. 자,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3번에 보시면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은 원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에 비해 초기에는 원리금의 지불액이 많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대출 초기에 원리금 지급액이 제일 큰 애는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하는데요. 대출 초기 있죠.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게 뭐예요? 그게 원금 균등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고요? 원리금. 그 다음에 이렇게 점증이 가겠죠.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은 뭐가 제일 큰 거예요? 원금 균등이 제일 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네. 그러면 저기 있는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고 점증이 있죠. 예, 셋 중에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이 있죠. 예,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셋 중에 무슨 방식으로 대출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원금 균등, 원리금 등 점증 중에서 어디에?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김총각, 셋 중에 뭐? 셋 중에 뭐? 여기 셋 중에 뭐야? 점증이에요, 점증. 아니, 우리 그랬잖아요.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화폐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상환이 많이 들어오면은 대출자는 손해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상환 시기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다고요. 그죠? 지난주에도. 근데 도체가 일주일 사이에 뭐 보고 있는 거예요? 1차 공부 안 하나 보죠? 요즘은 그냥 그 계속 돌아야 돼요. 안 보면 잊어먹는 거야. 안 보면 여기서 와서 선생이랑 할 때는 다 풀리는 것 같고 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끝나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갖고 공부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학계론 정리가 안 된다고 지금 총론을 붙잡고 있다는 건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맨날 앞에만 어떻게 보냐고. 맨날 점핑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경제를 보는데 경제에서 맥히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거기가 진도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파트를. 자꾸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선생을 봤을 때 붙잡고 물어봐야 되는데 결국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종강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24번에는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고요. 25번에 가면은 가격 원칙이라고 있죠. 그죠? 자, 가격제 원칙에 보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근데 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는요. 지역이 변하면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적용하기 앞서서 전제가 되는 원칙이 변동하고 예측의 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무슨 시점을 정해놓고 예, 이 기준 시점에 기초해서 가치를 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 여부는요. 내부 측면에서 밸런스가 맞는지 또는 주변 환경하고의 적합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부 측면의 대표적인 게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인 거예요. 밸런스가 안 잡히면은 무슨 감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어? 기능적 감가. 주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은 무슨 감가를 쓸 수 있어요? 경제적 감가를 쓸 수가 있다고요. 그죠? 예, 그랬을 때 내부 측면에 보면 균형의 원칙 말고 뭐 있어요?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그러면 외부 측면에는 뭐가 있어요? 외부 측면에는 외부성의 원칙. 그죠? 경쟁의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그죠? 그때 최이용 이용과 간접적으로 또는 기타라고 분류하는 애들이 뭐가 있다? 걔들이 대체의 원칙.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원칙. 이렇게 해서 토탈 몇 가지냐면 13가지예요. 13가지니까 출제자들이 출제하기가 좋겠죠.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에는 주로 얘하고 얘만 낸 거예요.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만. 그러니까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 산정할 때 기초가 되고요.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게 무슨 원칙? 대체 원칙인 거예요.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 여부를 판정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을. 이것도 안에서 이렇게 구성을 다 해놓은 거니까 정리를 잘 해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25번에 보시면요. 1번에 기여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구성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용을 투자해야겠죠. 그럼 과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을 때 전체적인 가치가 그만큼 그냥 상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판단할 때 기여의 원칙의 논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 또는 시점 수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요인은 계속 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적합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적절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적절해야 되는 것은 그건 균형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보면요. 투자회사법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번에 개정은 다 돼 있는데 시행일이 내년 2월 2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에? 설마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니죠? 에? 올해 떠나야지. 그 내년에 개정된. 내년에 개정된 거 많이 있어요. 내년에 개정된 거.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부동산 투자 회사 있죠? 걔 외부로부터 돈 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외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입. 어? 그러면 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차입은 둘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의 규모로 차입할 수 있어요? 어? 아니, 자기 자본에 두 배 범위 내에서 차입 및 사채를 할 수, 운영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차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1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을 때는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까지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놨죠. 원래는 몇 배냐면 2배요, 2배. 2배인데 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 범위까지는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이 있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 누구에게? 아,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위탁을. 그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70억 이상. 그렇죠?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몇 사람? 5인 이상을 상근으로 둬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 뭐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어요? 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만 적용되는 특례사항 몇 가지? 어? 어, 네 가지? 오, 그래, 뭐, 뭐? 어? 뭐, 뭐? 뭐? 어? 뭐? 어, 내가 했잖아. 학개론에서 모르면 몇 가지? 일단 네 가지 물어보는 거야, 네 가지. 어, 네 가지 있어, 네 가지. 뭐? 야, 네 가지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네 가지라는 거 알면. 뭐? 내가 왜 돌아섰겠어? 너희들, 그치, 너한테 네 가지를 구하려고 그러면 수업 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돌아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을 해야 되죠. 네. 공모를 적용받지 않고요. 얘는 모두 가능해요. 네. 사모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요즘 이슈가 됐던 게 그 사모펀드 알죠? 네? 소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주식 분산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있죠? 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자기 관리하고 위탁 관리는 얼마? 100분의 50인데 그 조항을 적용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적용을 안 받아요? 처분 제한을 안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이 있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얼마는 70 이상은 부동산에 된다는 부분에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특례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가 가능하다고 사모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번에 보면 국민연금공단 등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30을 원래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등이 만약에 100분의 50을 인수를 했으면 그걸로 그 조건은 충족이 된 거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이제 4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른 회사하고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끼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병할 수 있는데 이 형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게 이 4번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27번에 보면요. 프레이트 금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얘도 가끔씩 나오죠. 부동산 개발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굴 표정이 선생님 뭔가 이 문제하고 동떨어진 실없는 얘기를 하면은 집중력이 잠깐 높아졌다가 그냥 계속 문제를 풀면은 축축축 처지는 거예요. 그죠? 간신히 앉아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 있죠. 어?
아니 무슨 선생이 여기서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아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이거 뒤에 답하고 해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는 풀어보지 않고 그냥 누른 거죠. 그렇죠?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뒤에 답하고 해설하고 내 생각하고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그죠? 많이 뭐 봐야 될 필요는 못 느끼는 것 같고 대충 훑어보다가 답만 체킹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 오류가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뒤에 답하고 해설이 있어서 그렇지 답하고 해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시험 본다고 그러면 100점 나오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 자, 27번에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요. 아,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예, 이 제목으로도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자, 먼저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해서 개발 사업의 부도가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프로젝트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프로젝트 사업주가 GTX 이 사업권을 갖다가 얘가 따냈을 때 근데 이게 광역 고속열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한 1조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자기가 운영하기는 부담스럽고 이 프로젝트 사업주에 투자했던 기존의 주주가 있다든가 하면은 이 사업 진행을 반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얘가 별도의 뭐를 설립하는 거예요. 예,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하고 얘한테 이 사업권을 양도하는 거죠. 양도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인수하거나 나중에 이 사업에 만약에 현물이 있으면 현물로 받거나 뭐 이렇게 조건을 약정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회사는 이 사업권에서 약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수익성을 기초로 해서 누구를 모집하는 거예요. 이인데 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이게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부채 형식을 빌려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시행사하고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어떤 거냐면 여기 시행사가 있어요. 이게 과정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게 시행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만약에 융자를 신청하면은 시중은행은 예를 보고는 융자를 안 해줘요. 여기 있는 시행사는 개발사업 초기에 어떤 이제 기획이라든가 초기에 어떤 이제 사업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이런 과정만 수행한 애들이지 돈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보고는 안 해주고 누구를 물고 들어와야 돼요. 예, 시공사를 같이 물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연대보증을 서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완성을 시켜준다든가 뭔가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시중은행은 얘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얘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나온 것처럼 시공사의 부도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게 되면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개발사업 초기에 대한 자금만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그때 이제 여기 가면은 얘네가 만약에 제2금융권이라고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돈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조달하는 과정이 또 우리가 브릿지론이라고 그래서 자금을 또 빌려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구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법적인 채무자가 프로젝트 회사가 되게 해서 사업주의 부의금융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누가? 요거는 프로젝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장점에 해당하는 경우고 여기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니은과 같이 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나중에 인출되도록 한다라고 해놨죠. 요게 시험에서 한 두 번 나왔어요. 자, 공사비가 있고 개발 이익이 있죠. 1순위가 공사비고 2순위가 개발 이익이에요.
그래서 고경호하고 그 다음에 리을에 대한 부분 그렇게 세 가지가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조금 조금씩 그 지문의 구성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엔 간단한 것만 줬는데 이거 하여간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설명해 드릴 때 예전에 저거 설명해 드릴 때 영화사에서 투자자 모집하는 케이스로도 설명을 해드리고 기본적인 구성을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복잡해 보면 싫어해요. 간단한 거 선호해요. 간단한 탁 보고 찍을 수 있는 것 있죠. 28번 같이 포트폴리오 이론 나왔을 때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행복할 거예요. 그죠? 어? 근데 28번까지 오는 동안에 이거 하나 맞는다 그러면 그건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어? 거의 다 맞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상관 1번이 틀린 거고요. 아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해봤죠? 1일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28번까지 풀어보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하시죠.